오늘 또 한옥에 가는 거네요? 맞단다, 보슝아. 여기 보이는 이 집은 한규설 선생의 가옥이란다. 한규설은 누군데요? 대한제국 때 참정 대신 지내셨던 분인데 너 을사조약은 들어보았니? 을사조약? 그거 나쁜 거죠? 그치! 일본 놈들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하여 우리나라를 빼앗겠다는 내용이지. 그때 일본 놈 이토이로 부미가 지들이 만든 서류를 들고 와서는 고종 황제를 대신하여 정부 대신들에게 가부를 정하라 했었거든. 그때 그 조약에 찬성한 놈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놈들이니까.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이야. 그날 모두 8명의 대신들이 참석하여 나라의 존망을 무슨 OX로 투표하였단다. 그중 아까 5명은 찬성을, 나머지 3명은 반대를 하였었고, 그중 2명 법무 대신 이하영, 탁지부 대신 민영기도 말만 반대를 하였지 나중에 일본에게 충성을 하였으니 딱 한 분만 지대로 반대를 하셨던 거지. 그게 바로 한규설 선생이란다. 진짜 킹 멋지신 분이군요. 어쩐지 집 느낌이 좋아요. 물론 그걸 막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도 있었지만 그 당시 국제사회는 일본이 중국, 러시아까지 이겨버린 상태여서 작은 나라의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다. 이 황망한 이야기를 고종 황제에게 전하러 달려가다가 졸도까지 하셨다지 뭐니. 나중에 저희 7명은 일본이 준 후장 남작 지휘까지 받아 처먹고 호의호식하며 똥꼬까지 빨아댔었다니 지금 생각해도 꼴도 베기 싫구나. 참 나빠요. 아니 무슨 자기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가만히 뒀어요? 물론 을사오적 암살단이라고. 사람들이 그놈들 잡아 죽이겠다며 집에다가 불도 지르고 몽둥이랑 칼도 들고 찾아갔었는데 상처는 주었지만 모두 실패를 하였단다. 저도 그 암살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할머니, 역사는 왜 이렇게 화나고 슬픈 이야기가 많은 건가요? 보슝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단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지. 분명 앞으로도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 꼭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대로 된 역사 공부도 하고 인간답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단다. 네,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이런 옛날 곳에 데리고 가시는 이유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을사조약에 반대하셨던 한규설 선생의 집에 왔으니 우리 그분의 애국 정신도 함께 느끼고 가자, 보슝아. 좋아요, 할머니. 이제 얼른 집 구경해요, 우리.